팩트로 만나는 뉴스 세상 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열흘 만이자 또 선거 유세 재개 직전 백악관이 전격 발표한 겁니다. I feel really good. I feel very strong. I feel really, really strong. And a lot of people don't feel that way sometimes for a while afterwards. But very good. 확진 후 회복됐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트럼프. 숀 콜리 주치의는 메모를 통해서 트럼프가 며칠 연속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언제부터 음성이었는지 자세한 시간 기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백악관에 나섰고요. 또 유세장으로 향하는 동안 SNS 글을 여러 개 올리면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체온 체크를 한 뒤에 유세장에 입장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닥다닥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트럼프는 SNS에서 경쟁자 조 바이든 후보를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오하이오에서 열린 바이든의 선거운동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보도와 여론조사는 미디어가 만든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6개 경합지역 여론조사에서 모두 바이든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린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 유세를 시작으로 펜실베니아, 아이오와 등에서 대중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상터치 두 번째는 중국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쓴 칭다오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앞에 빼곡히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중국에서 57일 만에 확진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중국 칭다오에서는 지난 3일간 10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자 시에서 900만 주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칭다오의 한 흉부외과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확진자가 이 병원 환자와 가족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该院部分独立区域承担着收治境外输入新冠病毒感染者的任务。目前具体感染源正在进一步的排查中。 병원은 전염 위험이 큰 데다가 감염자 중 한 명은 택시기사여서 시 전역으로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국경절 연휴 동안 칭다오시를 다녀간 여행객만 447만 명에 달하는데요. 연휴 이후 확산이 늘 수 있다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터치였습니다.